안 좋았던 건 이제 사실 고인의 유서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아무래도 우리 역사적 경험 때문에 좀 심하게 한 건 없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대중적으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사과를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일 순 없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네.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김수민입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네네. 지난주에 제가 그거 물어봤는데 이 저 한일 저 죄송합니다. 그 강제징용 배상 해법. 그렇죠. 요거가 발표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네, 떨어진다 그랬죠. 제 아니 내 기억에 크게 영향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네. 그 폭은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저 김수민 형 뭐라고 했어요? 안 떨어질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떨어지죠. 안 네. 떨어질 수 있나요? 좀 이상. 네. 잠깐. 예. 네.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얘기를 한 거였죠. 네.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워낙 지금 저 바닥에 받쳐주고 있으니까 크게 영향받지 않은 이런 취지였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앞으로 이제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리얼미터 조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월화수목금 이제 5일 동안 실시된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조사인데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8.9% 4%포인트 내려왔고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58.9% 또 5%포인트 약 5%포인트가량 더 올라갔죠. 네. 이걸 보면 제한적인 거 아니고잖아요. 부정평가 5 올라가고 저 긍정평가 5 정도 내려왔으면 많이 올라가고 내려온 거 아닌가? 근데 뭐 또 네. 어떤 해석을 하자면은 네. 뭐 아주 큰 폭이다. 네. 뭐 내려간 건 내려갔죠. 네. 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예. 제 측에 틀린 걸 약간 좀 얘기한 거라니까 지금. 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 네. 바깥에서 PD님도 좀 네. 줄이라 그러시잖아요. 이런 거 너무 계속 이야기하면 안 돼. 신뢰가 떨어지네요. 예. 근데 저는 이 정도도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봐요. 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예, 이게 네. 굉장히 희한하게 부른다시는데. 크게 아니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한 10% 빠져야 되는데. 아니, 이름에 그 수가 들어가잖아요. 물 타는 거. 물 숫자 아닙니다. 네. 근데 리얼미터가 이제 이게 조사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다른 조사에 비해서 좀 더 하락폭이 큰 편이에요. 리얼미터는 상승할 때도 상승폭이 좀 큰 편이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유념을 해야 될 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제한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에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어느 정도 만회할 수도 있지만 예, 그 부분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안 좋은 악재는 일본 정부의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동원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는 없었다라고 네.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겠다를 넘어서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를 턴 거다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그 불법이라고 할 만한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일단 찬물을 끼얹었다. 아. 예, 이거를 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저는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이슈죠.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가고 타격받을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을까? 알았겠죠, 당연히. 몰랄 수가 없죠. 당연히 부담이 되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걸 보면. 예. 예전에 뭐 아소다라고 왔을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하야시 외무상의 경우에는 하야시 외무상이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 여론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자기 나라 퍼스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은 차이나 퍼스트,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질렀을까? 그거는 어느 시점인가는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또 한참 더 걸릴 테고 저는 이번 주도 중요하다. 한일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한일 정상회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민심이 워낙 또 격앙돼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저는 이게 미국 변수가 만만치 않다. 이게
미국이 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월 달에 국빈 방문했을 때 IRA법이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또 5월 달에 한미일 이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있죠. 이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히로시마 G7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 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한적으로 영향받고 버티는 것은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죠. 아.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이걸 일단 한번 임기 초반에 하여튼 해보자. 이게 이제 대통령실 내부의 판단일 것 같은, 감정은 안 좋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김정평과 이번에 주말에 일단은 짧게는 주말에 네. 한일, 주말 지금 한일 정상회담 있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뭘 얻어오느냐, 빈손으로 오느냐, 이게 앞으로 네. 저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일단 당장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일본한테 추가적으로 얻을 만한 게 있을까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시다 총리가 뭐 네. 통절한 반성과 사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전에 사과를 일본 정부는 했다는 입장이고 재확인하는 수준에 끝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강제동원에 맞춤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강제동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한 적은 없었는데. 오부치 총리도 그건 아니었죠. 네, 그렇죠. 포괄적인 사과였던 건데 그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 경제계 그리고 이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이쪽의 지원은 미래 청년 기금 맞아요. 국한되는 거라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제 강제동원 해법에서 일본이 마저 컵에다가 물을 채워줬다 이렇게 네. 평가받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 따내야 될 게 있으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냐, 네. 수출 규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경제 문제. 예,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가 네.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혹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수치 영상 보셨어요? 한일 이 징용 배상 강제 요거 관련해서 강제 동원 배상안의 불가피성 이런 거 설명하는 네. 영상들, 결단 뭐 책임 이런 거. 강조되어 있던데 영상 보셨어요? 아, 영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사실 저 배종찬 소장 보셨어요? 영상? 그럼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도 여론을 신경 쓰고 있구나 뭐 이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감정이 격앙돼 있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차이가 있는데 당장은 이게 수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여론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뭐 북한 미사일 대응이다, 안보 또 경제 네. 지금 동북아 뭐 인도 태평양 안보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또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대한 여론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이제 중국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일도 양단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걸 왜 질렀을까? 그러니까 친일 행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럼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완용이다, 삼전도의 굴욕이다 그러는데 저는 미국에 대한 의식과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 우익적 지도부는 안 변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일본을 보면은 자민당이 사실상 중간에 몇 번 정도를 빼고는 장기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기대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죠. 일본의 선량한 국민들의 양심은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시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타니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타니야. 오타니야. 일본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좀 깊이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한일 관계는 민주당 정부에서 개선되기 쉽고 남북 관계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개선되기 쉽다. 오히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하고 타협을 할 때에 그 타협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가 문재인 아베 조합일 때 그때 사실 아베 쪽에도 반한층이 많고 문재인 쪽에도 반일층이 많잖아요. 이때 타협을 해버리면 이게 잘 됩니다. 오히려. 예, 비슷한 게 트럼프 김정은 타협 때 강경파들끼리의 타협일 때인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 정부가 한일 관계를 뭘 해보겠다 그러면 확 반대 여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남북 관계 때 반대 여론에 고전하는 것처럼 예, 그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수 정부에서 증세하고 진보 정부에서 감세하고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스른 측면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조심을 일단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네. 이 말씀 드리면 네. 현실적으로는 근데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처럼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도 보수 정권에서 일본하고 뭔가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네. 박정희 때 1965년에 청군 협정했었고 또 2015년에 박근혜 때 또 한일 위안부 협정인데 그때 그래서 잘 안 됐죠.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환영에 또 발언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 사례 예외적인 사례가 바로 저가 노부치 총리하고 했던 선언입니다. 야 깨알로 들어오시네 지금. 네네. 저기 요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분 예측대로 결선 안 갔어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공약한 게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5%. 이렇게 되면은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으면 다음 총선은 국민의 압승, 그 지방선거도 압승, 정권 재창출 가능 이런 거잖아요. 이게 되면 진짜 당 지지율 55에 현직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5면 물론 공약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가능할지 안 할지를 뭐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가능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 65%라고 하면 이게 진영 구도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걸 무너뜨릴 만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책들 대부분 보수 대 진보의 통념 속에서 아 보수 정책이다 싶은 것들이 절대 다수였거든요.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 여기도 역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외교관계 역설처럼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꾸로 쓴소리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도 아 이건 좀 바꿔보자. 국민의힘이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라고 싶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김기현 대표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당 지지율이 55% 대통령 지지율이 65%가 되려면은 MZ세대 또 중도층 무당층 자영업층 충청 50대 또 블루칼라 이게 압도적으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40대 화이트칼라는 어렵다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영업층이나 블루칼라 요즘에 이제 노동 때문에 블루칼라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걸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 바뀌고 그냥 선언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당권 도전할 때 이 전당대회에서 연포탕을 이야기했지만 연포탕 말고 연포찜으로 가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결과적으로는 당 지지율과 관련되는 건 인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를 윤심 일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당대회에 도전했던 이른바 비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등용한다. 네. 그럼 여론이 확 돌아서겠죠. 또 정책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또 만나서 타협을 하면 그것도 돌아설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념인데 이념에서 좀 더 중도적인 태세를 취한다. 김기현 대표가.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당직 인선 보면 저 친윤 일색이다 이런 취지. 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저 저녁에 저 한남동 공간 만찬에서도 보면 이제 당정일체. 뭐 요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요 당정일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봐요? 김수진 평론가는. 국민의힘에게 이게 약이야. 독이야. 당정일체. 일단 당정 분리가 21세기 들어서서 한국 정치의 좀 법칙처럼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쉽게 얘기하면 네. 대통령과 총재를 경험하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네. 그때는 당정일체죠. 그때까지는 청와대에서 대놓고 공천했어요. 심지어는 임명장, 지구당 위원장 임명장도 청와대에서 주고. 총재? 예, 네, 그런 식으로. 김영삼. 총재? 네. 김대중 모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게 종식이 됐는데 근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2007년에 당정 분리를 비판합니다. 아, 뭐 저도 네. 거기서 봤어요. 서로 책임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당정 분리의 폐해가 나타난 게 오바마 케어 만들 때 네. 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얻고 만드는데 민주당 소수 의원이 그걸 틀면서 네. 오바마 케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누더기가 돼 버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아가서는 대통령제 문제 이렇게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당정 결합이 당정 분리보다 옳다고 봐요. 대통령제 최재하에서는 아니 대통령제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 네.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문제를 강화시키는 게 당정 분리
오히려 더. 예, 그렇죠. 책임지는 근데, 사람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과 정이 결합을 하려면 당이 당답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 깔면 당정 분리가 맞다. 아, 당정 일체가 맞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책임 정치로 갈 건지 아니면 더 책임 없게 정당이 대통령실한테 끌려다닐 건지 이 기로에 지금 당정 관계가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뭐 독일에서 정치를 보면 졸렌이 있고 자인이 있어요. 네, 졸렌과 자인. 졸렌은 뭐냐? 또 네. 헌법 공부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당의로는 당과 또 정부 사이에 적절한 긴장 관계가 좋죠. 네. 그게 훨씬 더 서로 상호 견제도 되고. 근데 현실은 뭐냐면 자인이에요. 자인이에요. 지금 네. 우리 정치판은 자인이에요. 네. 처절할 정도로 자인이기 때문에 자인이니까 잔인하네. 그러니까 이 자인임을 자인하셨네요. 자인했는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거는 당정일 제가 국민의힘의 독일과 약일까 독일과 약일까의 구분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냥 그게 현실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당까지 장악해서 가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앞서 저 김수민 평론가 얘기대로 하면 네. 지금 저 국민의힘 당정일체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당정일체 됐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용산의 하부 조직처럼 돼버리면 그건 독인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건강한 긴장 관계도 있고 네. 비주류 목소리도 전달 용산에 전달하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약일 수 있다 이 형 이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현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강화되었느냐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정당 자체가 강화되어 있느냐 했을 때 사실 여당이 됐을 때는 특히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가 먼저 하자는 대로 하고 국회 쪽에 있는 여야 정당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이거를 당원들이나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결론을 정해서 정부 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이 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성과는 안 보인다. 그 점은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 앞서 말씀한 연포탄 관련 연포탄 네. 연포증 관련 하나만 저 김준표 의원한테 물어보고 가죠. 비주류로 껴안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 네네.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요 두 사람에 대한 처리라고 그래야 되나 해결 통합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대해서. 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그냥 안고 가면 된다. 안철수 의원은 안고 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 어제도 뭐 자리를 제안하긴 했으니까. 이전 대표하고는 거의 내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면은 뭐 너무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전 대표한테 맞닥뜨려 있는 게 지난번에 징계받고 사실 그 경찰하고 수사 이런 게 안 끝났잖아요. 네. 그 부분에 좀 맡겨놓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예. 그리고 그 리스크를 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막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더라도 근데 적어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나요? 뭐 되자마자 사실 쳤잖아요. 이전 대표를.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예, 조금 지켜보는 것이. 그 사법 네. 리스크가 이준석 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를 지켜보자.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연포탕은 될지 몰라도 네. 실질적으로 만나는 연포탕이 되기는 어렵다. 연포찜이 될 거다. 연대 포기찜 이렇게 되겠죠. 연포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확인한 것은 그래도 당심에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실려 있다. 그럼 이게 총선까지 갈 거예요. 이제 총선이 분기점이 되겠죠. 총선에서 총선 승리를 해내면 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총선이 기대의 성적이 안 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내부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도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전당대회 후 약발이 총선까지는 간다. 그리고 총선 결과를 보고서 다시 판이 짜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 국민의힘은 좀 앞서 여론조사에서 좀 떨어졌고 저희가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좀 올라갔다는 거죠. 지지율이. 그렇죠. 네. 수치는 어때요? 수치도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결집을 하고 또 뭐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습니다. 네, 네. 리얼미터 조사도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내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이 한일 관계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은 떨어지는 것만큼 반사적으로. 그렇죠. 반사적으로 이제 가져갔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도 더불어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내려오는 그 서울이라는 지역에 뭐 다른 변수가 없겠죠. 한일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보수층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한일 관계 이슈로 정치적 반사익을 얻어가는 더불어민당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부분이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신문에서도 뭐 나오는 내용이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 또 네. 사법 대응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당도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사법 대응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대표 문제도 대표 문제지만 내 코가 석자거든요. 자기들의 자신들의 이 총선을 대비해서 지지율을 그대로 끌어올리고 유지해야 되는 민생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얼마만큼 분리될 수 있느냐. 네. 이게 향후 민주당 지지율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 요거 사망한 사건. 네. 이거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악재인 건 맞는데 민주당 전체에게도 이게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분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뭐 민주당 비주류 누가 잘했는데 그걸 통해서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악재라면 민주당의 악재일 수 있는 거고 안 좋았던 건 이제 사실 고인의 유서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의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아무래도 우리 역사적 경험 때문에 좀 심하게 한 건 없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대중적으로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사과를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고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도 책임이 있을 텐데 바로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 다음 날 오전에 검찰 수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책임 전가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얘기는 하더라도 이번 주 들어서서 할 수도 있고 조문 끝나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먼저 그 얘기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날에도 이제 조문을 갔는데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사정이 있어서 늦춰진 것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유족 측에서는 또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게 있었다. 조문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런 이제 총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좀 제1야당 대표답지 못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앞서도 제가 조홍철한테는 그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치인이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니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뭐 그냥 벌을 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을 표현하는 거. 근데 왜 이원석 총장이 한 그 정도 수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일단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비춰봤을 때는 좀 격해졌을 수 있겠죠. 아, 감정적으로? 네. 그 본인의 책임이 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나 아이, 또 돌아가셨네. 검찰 너무하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이성적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공경에 몰려있기 때문에 반격을 당장 해야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이제 모든 걸 기성전 사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의적으로 정말 마음이 내 책임이다 그런 순간 뭐 보도가 그렇게 날 거예요. 이재명 대표 모든 것 인정. 이러면서 다 받아들이고 너무 악의적인 이렇게 연결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 찌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